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하나는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안입니다. 전자는 소득보장, 후자는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하는데, 두 가지 안 모두 현행보다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랜 토론을 거쳐 제시한 안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보험료를 덜 내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역시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울러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금 고갈 시기를 몇년 늦출 뿐입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함께 해야 합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표심만 생각한다면 연금 개혁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계산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당도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금특위에서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서 미래를 위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어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수능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이른바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수능 출제위원님들과 검토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킬러 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출제, 검토위원단과 별도로 현직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점검위원회를 꾸려 이중 안전장치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을 계기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공교육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